화탄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전 세계 어디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4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오프로드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은 책 아저씨가 몸이 좀 좋아져서 같이 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되게 빠른 영국 아저씨 앤드류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개인 목표가 있어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탔는데 사실 그렇게 뭐 볼 건 없습니다. 사실 도로를 계속 달리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예쁜 풍경도 아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도로 풍경이에요. 뭐 로드 사이클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쭉 빠져나갈 수 있어서. 네, 오늘 풍경은 일단 도로 풍경입니다. 아쉽게 좀 비가 오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캄보디아 농촌 풍경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캄보디아도 좀 산이 많네요. 한국산이랑 좀 풍경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쁘네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바탄방까지 갑니다. 바탄방 오늘 100km 타야 돼요. 근데 도로 상태가 좀 루트가 쉬워서 뭐 대충 달려도 한 평속이 23 정도 나오는데, 제 생각에 로드사이클 타시는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녕. 안녕. Thank you. 안녕. 아유, 미안하다. 스낵 타임입니다. 네. 아, 캄보디아의 학교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한 건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안녕. 어, 귀엽네, 애들. 오토바이 타는 거. 아. 미국에서는 또 애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학교. 야, 재밌네, 문화 차이가. 오늘은 제가 비가 와서 우비를 입었어요. 우리 현지 가이드가 우비 사줘서 우비 입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이드 훈이랑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둘이 데이트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분들이 다 몸이 안 좋아서 저만 타고 있어요. 그래서 훈이랑 앞으로 우리 한국 분들 어떻게 태국, 캄보디아 데려올지 많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데 우리 애기들이 갑자기 배틀이 붙었네요. 배틀. 헬로. 안녕. 안녕. 헬로. 안녕. 헬로. 자,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마을 한 77km 지점에 식당이 있어서 밥을 먹고 가려고 해요. 옛날에 여기가 프랑스 좀 영향이 있어서 빵 쪽이 또 맛있다고 합니다. 뭐 있나 한번 볼까요? 오! 빵 있다. 빵. 바탄방 마을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한 10km 정도 남았고, 호텔까지. 여기가 이제 약간 바탄방 초입 부분인 것 같아요. 처음 부분. 아,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도시 같습니다. 도시. 바탄방 시내입니다, 여기가. 와, 좋네요. 와, 엄청 크다, 정말. 그리고 이쪽도 오른쪽 풍경은 학교인 것 같아요. 앞에 우리 파트너이자 우리 현지 가이드 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 100km가 아니고 90km라고 하네요. 그래서 1km 정도만 더 가면 오늘 라이딩은 끝날 것 같아요. 좀 100km 못 채워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거 렌탈 자전거로 열심히 탔습니다. 일단은 체크인을 하고 오늘 또 숙소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바탄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드디어 바탄방 오늘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엄청 멋있네요. 일단 도시 한복판에 있고 무슨 궁궐 성같이 생겨갖고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출입문 쪽에 이렇게 금속 탄지기 같은 게 있네요. 지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아, 앙코르와트 멋있습니다. 그런 나무 모양 괜찮은 것 같아. 아, 라이딩도 재밌었고. 야, 엘리베이터도 어? 앙코르와트네. 앙코르와트. 앙코르와트에 많이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앙코르와트까지 제가 가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따가 다양한 거 찍을게요. 자, 숙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좋고요. 일단 냄새 너무 좋고 환기. 어, 여기 뭐야, 완전 정글이네. 우와, 수영장. 수영하러 가야겠네. 와,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묵겠습니다. 저녁 먹기 전까지 좀 시간이 있어서 밭한방 전통시장을 좀 구경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강 너머로 보니까 전통시장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강 주변으로 제일 번화가인 것 같아요. 파탄방은 캄보디아에서도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고요. 여기가 이제 외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이 태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를 이제 들려서 태국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약간 거점 도시. 예, 태국에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기 들렸다가 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크네요. 지금까지 우리 다닌 캄보디아 여행 중에 도시가 제일 큰 것 같아. 이제 저 우리 반가운 툭툭도 많이 보이고. 확실히 오토바이를 많이 타네요, 사람들이. 어? 기아 모닝 봤네, 모닝. 이렇게 강 주변에 상점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길거리 음식, 오토바이도 많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저 강 주변에서 뭐 다양한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하네요. 네. 자, 여기. 이거 너무 반갑네요. 오랜만에 콘크리트 벤치. 뭐 여기 제기차기 같은 걸 하네. 오, 신기하다. 형 엄청 고수네 이거 제기차기. 우와, 뒷발로 차는 거 봤어요 지금? 우와.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인기 많은 건 똑같아. 와, 좋다. 자, 여기 보면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한테 영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건물이 되게 유럽식 건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가이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비동량으로 가이드 따라다니고. 여기 있네요, 가이드. 네, 유럽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이드로 고용해서 투어를 하는데요. 어떻게 동선이 겹쳐갖고 그냥 계속 주워듣네요. 아, 이쁩니다. 베트남도 그렇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길 건널 때 스릴이 있네. 타이밍, 약간, 타이밍 맞춰서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아. 타이밍 잘 찾았네, 내가. 네. 막힘없이 건넜습니다, 막힘없이. 흐름을 알았네. 여기 바탄방 중앙시장, 센트럴 마켓 쪽으로 많이 왔어요. 거기 도착했습니다. 여기 약간 중국의 영향이 많은 것 같아. 중국도 영향이 있나 봐. 자, 여기가 바탄방 센트럴 마켓. 네, 도착했습니다. 저희 반대편에 불빛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 거 있죠, 저기. 저기는 이 여객선 터미널로 합니다. 일단 뭐 저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 센트럴 마켓 한번 둘러볼게요. 오, 역시. 전통시장 하면 이렇게 고기 좀 걸려져 있어요, 이거. 고기 걸려져 있고. 마켓이 뭐, 그렇게 막, 그렇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건 아니네요. 사람 엄청 많고, 이런 거, 과일 있고, 그냥 그런 식으로 과일 깔려져 있고. 다이소 있네, 다이소. 여기 바탄방 다이소. 생각보다는 좀 별론데요? 뭐지 이게? 오늘 제가 날을 잘못 잡았나봐요. 사람이 많이 없네. 뭐 하나 좀 먹고 싶은데 이렇게 괜히 먹었다가 배 아플 것 같아갖고. 다 닫은 건가? 여기는 좀 음식점이 있네요. 근데 많이 닫았네요. 뭐지? 안 하나? 너무 일찍 왔나? 반대쪽은 뭐야? 그냥 다 닫혔네요, 가게가.
뭐 사실 많이 볼 건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카메라를 좀 끄고 잠깐만요. 2000 years later. 여기 반대쪽은 좀 많이 있네요. 뭔가 시장이 활성화 됐네. 아직까지 뭐 땡기는 게 없네요. 뭔가 이거 과일 같은 거 맛있겠다 저거. 근데 얼마인지 모르겠네. 지금 딱 꼬치 같은 거에 맥주 하나 딱 먹으면 딱인데. 꼬치가 딱 있네.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게. 어이 딱 닭꼬치 나왔다 닭꼬치. 와 맛있겠네요 이거. 근데 내가 원하는 종류 꼬치가 없다. 자 맥주를 샀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요즘은 이걸로 QR코드로도 결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거 맥주 안주로 소시지하고 육포 같은 거 샀어요. 하나에 2,000원 내기니까 한 천 얼마가 되는 거 같아요. 저녁을 먹기까지 한 30-4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여기 강 근처에 오니까 왠지 왜 우리 한국에서 먹던 피자랑 맥주 치맥이 생각나서 이렇게 한번 또 맥주하고 닭꼬치 같은 거 좀 사서 먹고 있어요. 이게 강 풍경 보면서 나름 또 분위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이 강 풍경을 보면서 먹고 있는데 소시지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맛있진 않네요. 이번에는 한번 육포를 먹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육포랑 좀 많이 틀려. 또 사먹진 말아야겠다. 맥주만 맛있네 맥주. 근데 이렇게 보면 전 세계 어디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아 식당이 와우 We always be We can appear apart. What's going on? Oh! Yeah, see ya. I'm just getting right here. How's this for? What? Who's the drone? Flying around this building, watching you. Look at that drone right there. Nice. Oh, restaurant in there, 너무 좋네요. 이런 줄 알면 뭐. 일단은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